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 스윗사운드 MC 김영우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얼굴만 숨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보지 않으면 술래도 자기를 볼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냥 귀여운 모습인데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왜 그러잖아요. 똑같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공감해 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천천히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점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옆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스윗 사운드는 이렇게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주는 참 좋은 두 뮤지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오벳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가수꾼이 아침 바라되 내 영혼 주를 기다립니다.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파수꾼이 아침 바라듯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오 나의 왕 주의 얼굴 뵈올 때 기쁘고 기쁘리.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내게 비출 때 내 영혼 기쁘고 기쁘리. 기쁘고 또 기쁘리. 끝에 올라가
주거기